여의도에 사는 건영신이란 주분도요 우리의 귀엽죠 까꿍 근데 우리 애는 남달라서요 꼭 제 자장가를 들어야지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타짱 타짱 우리 아가 살도 잔다 우리 아가 꼬꼬 내가 근데 옆집 새댁 보니까 그 외국 자장가를 들려주던데 한국 아가들이 외국 자장가 들으면 잠이 올까? 님은 영창으로 금고슬 금고슬 멍멍이야 짖지 마라 완전 자장가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이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이 아들이야 아기네 우리야 좋은 말에 입 깨겠어요 한시도 쉬지 못했던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는 분명 위대했다 그럼 우리 어머니의 자장과 서양식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듣는 우리 아가들은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네 오늘 저희 실험실에서 특별히 어머니 네 분과 공주님 두 분 왕자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라 아기들이 잠이 들면 평균 맥박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착안 똑같이 생후 12개월 된 4명의 아기들에게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려주었을 때 어떤 맥박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선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기부터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난 우리의 제작팀 가진 노력을 다 해봤으나 아기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병원에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엔 온순한 아기를 찾아서 다시 도전 차용경 씨가 왜 저기 있죠? 아, 진짜 아이고 착하다 차용경 씨랑 똑같아요 어머나 회사 방학생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모습 비슷해요 10분이 경과됐는데 그럼 맥박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들은 우리의 아기는 맥박수가 떨어지면서 잠이 들고 말았다. 자, 이번엔 우리 고유의 자장가를 들려줘 봤다. 자장 우리 애기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실험 시간은 역시 10분 그런데 혹시 신세대 엄마에게 길들여진 탓일까 왠지 우리 가락에 생소함을 느끼는 듯한 아기의 표정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앞선 실험에 비해 맥박수의 기복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권영찬의 모습에서 발견한 확실한 결론 구세대에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사람의 생리적인 작용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음악의 요소는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맥박 속도와 비슷한 형태의 리듬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느린 음악으로 또는 느린 자장가로 들려질 때 생체 리듬이 유도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음악 리듬에 따라 생체 리듬이 따라간다. 이 새로운 이론을 알아낸 우리의 제작팀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장가의 리듬을 바꿔보자.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자장가의 성식 뒤집기. 버전입니다. 우와, 우와 멋진 음악이 되네요. 예. 녹음 스튜디오에 특별 주문 제작해 만든 따끈따끈한 CD로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자기 차례를 몸 비틀며 기다리던 마지막 실험 대상 형준이. 자, 베일 음반사에서 최초로 내놓은 야심작 모차르트가 락을 만났을 때. 음악 부탁해 눈이 동그래졌어
같죠? 글쎄 좀 재즈가 워낙 좀 나른한 음악이긴 하니까 좀 헷갈리나 봐요. 아, 트로트. 트로트. 네, 우리의 전통가요. 아이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아무 리듬이나 자장가가 될 순 없다. 아, 그럼 뭐 진짜 자장가엔 뭐 수면제라도 탔냐? 그런데 자장가는 물론 어린이들이 자장가 듣고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음악 예술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어린이들의 잠든 모습을 표현한다든가 또 잠자지 않는 어린이들이 자장가를 듣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든가 반대로 우리의 구전 민요격인 자장가는 어린이가 뒤틀고 잘 안 잘 때는 조금 빠른 템포로 하다가 노래하시다가 그 다음에 잠이 들 때는 4분의 3박자 정도로 자장 자장 자장이 아니고 자장 자장 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자장가의 우수성을 살펴보자. 첫째, 지속적인 리듬과 동일한 가사의 반복이 체면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엄마의 토닥거림은 규칙적인 접촉, 따라서 수면 효과를 증폭시킨다. 셋째, 자장가 사는 내 마음대로 아기도 재고 기분도 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 보통 이 자장가를 부르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 같은 경우에나 이 어머니들은 아기를 주로 놓으면 키우는 건 누가 담당하냐? 할머니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노래하는데 우리 할머니들 노래하면 이 발음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수면 욕구를 갖다가 촉발시킨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장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비스. 아기가 심하게 울 때 아기를 흔들어서 달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자칫 이런 행동이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먼저 아기 뇌의 작은 혈관 수백 개가 터져 출혈이 생깁니다. 또 아기 눈의 망막에도 출혈이 생기고 더 심할 경우에는 아기 뇌를 감싸는 막에 큰 출혈이 생기는데 이제부터 아기를 달랠 때 너무 심하게 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자장가에 대해서 잘 아셨죠? 자장가는 아이들의 심장 박동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저도 몰랐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리듬을 알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습니다. 리듬. 리듬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와 자장가, 자장가에 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아기들의 그 잠을 청하게 하는 음악만이 자장가가 아니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됐고요. 서양 자장가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저게 아마 저도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래보다는 예. 그 늘 그 부모의 품에 있었을 때 그 냄새 어떤 네, 그 느낌 네. 그게 이제 포근해지는 정신적인 면하고 맞아. 이렇게 뭐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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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박자 그 뭐 몸을 이렇게 톡톡 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뭐 더 애들이 자지 않나. 하일성 씨는 저기 아이 재울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렇다 쳤다. 자, 3루타. 자, 스트라이크. 자, 아우. 저 선수는 말이지요. 잠을 잘 안 자고 있어요. 빨리 자라. 손범수 씨는 저 아기를 어떻게 재우는지 아, 진짜 찬호 재울 때 이거 한번 우리 인형 뭐 찬호 재울 때요 네. 어렸을 때 네. 뭐 이렇게 잡고 자장가 어떤 거 불렀어? 어부더 미드 더더 미드 이게 무슨 곡이냐 하면은 예전에 그 만화 영화 한 번만 곰이 펭귄을 재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빨리 재워야 되니까 어부더 미드 더더 미드 그러다가 나중에 늙었어요 곰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늙어 펭귄이 쳐다보면서 애쓰고 있구만. 저 그 만화 영화 아주
맞아요. 그, 아, 제기가 얼만큼 됐죠? 저는 이제 3개월 딱 됐죠, 3개월. 3개월. 굉장히 예쁘죠? 예. 너무 예뻐요, 얘가. 딸. 닮았어요, 창명 씨랑? 누구 닮았는데요? 딸이죠. 누구 닮았어요? 그럼 엄마 닮았어야 되는 거예요. 딸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딸인데 누구 닮았냐? 저 닮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근데 내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우리 애가 둘인데 예. 큰 애가 저를 많이 좀 닮았어요. 예. 근데 얘는 누구랬도 와서 어머 넌 아빠하고 똑같으냐면 예.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인사 안 해. 어머.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 이유를 모르세요? 목 짧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